저는 이제 학습 부진 수업을 수준별 수업을 할 때, 시작할 때부터 하반을 맡았어요. 그 이유가 있는데, 학습 부진의 사유가 다 있거든요. 왜 애들은 학습이 부진할까요? 실은 학교에서 정말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특수반이라고 해서 따로 공부를 해요. 거기는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학력을 담당하지 않아요. 그런데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이 있어요. 왜 부진할까요? 공부를 못한다, 이거죠. 왜 공부를 못할까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뭐가 문제냐? 제가 올해 35년째예요. 35년째인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난입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워. 그럼 실제 통계를 내보면 하반 학생들의 40%에서 60%가량이 수급자 가정이에요. 수급자나 차상위. 그건 무슨 복지 대상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학습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부모님으로부터도 적절하게 격려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반입니다. 그러면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한 40대 중반부터 수준별 수업이 이제 시작됐는데, 그럼 그런 아이들을 누가 맡아야 될까요?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가 맡아야 된다. 그래서 제가 하반을 맡았고, 그때부터 이제 그 하반 아이들의 그 속속들이를 한 10여 년간 연구를 했는데, 굉장히 흥미로운,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.